이번은 16번째입니다. 약초 이름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 뒤편에 산에서 캐서 약재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약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약재이기 때문에 벌레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벌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00리터를 저쪽 16번째 통으로 이동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17번째 통입니다. 지금도 이것도 보시면 약재로 사용했던 것이라 벌레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벌레의 유충. 지금도 보시면 거의 570리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게 독초인지 아니면 액비, 순수하게 액비인지는 구별을 벌레들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가지고 판별하는 것 같습니다. 액을 짜내고 나머지 찌꺼기를 다시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 구멍 다라이에 지금 집어넣고 이렇게 퍼냅니다. 이것은 음식물 액비입니다. 거의 한 이것도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만 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곰팡이가 아주 많이 껴있고 음식물 액비가 부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액비를 액은 이미 이동을 했고 이 안채기가 너무 많아서 밭 가에다가 옥수수 저 사과나무 옆부분에 뿌리에서 거의 50cm 정도 이상 되는 거리에다가 뿌려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무 전체적으로 액비를 지금 옆에다가 줄 계획입니다. 음식물 액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아로니아 액비입니다. 지금 이 곰팡이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이것도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관을 해서 다음 아로니아 사과를 재배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